예리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마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홈페이지입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8월 29일까지 계속 여전히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입니다. 여전히 총회장을 잘하고 있는 김의식 총회장은 2024년 8월 넷째 주에 측근인 최 씨를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측에 보내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치유하는 교회에서 김의식 목사에게 10억 원을 지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김의식 목사가 치유하는 교회에게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수고비 조로 김의식 총회장에게 10억을 추가로 더 지급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 퇴임대책위원회는 9억 원을 김의식 목사에게 수고비 조로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만약 재직회에서 부결되면 지불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는 지불은 이미 결정된 일이다 라고 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재원은 재정 혹은 교회의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교회 재산을 팔아서라도 교회 권사와 러브호텔 다니신 김의식 담임 목사가 수고가 많으셨으니 여성도 러브호텔 신방 등 각종 수고에 보상하기 위해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는 퇴직금 외에 수고비 조로 무려 9억 원을 더 김의식 목사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이전에도 치유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21일 15시 31분 평택역 앞에 있는 K호텔 502호에 39세의 치유하는 교회 K부목사가 투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2일 퇴실 시간이 넘도록 투숙객이 나오지 않자 종업원 K모씨가 14시 44분에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 마스터키로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K부목사는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나체로 발견되었으며 주변엔 콘돔과 비아그라 껍데기가 보였고 종업원 K모씨는 15시 30분에 평택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장례식 때 치유하는 교회 담임인 김의식 목사는 설교에서 K부목사의 사인을 성전 건축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편 원인 불명 비명 행사한 K부목사는 고향이 전남으로 고향으로 방문자 가던 중 너무 피곤하여 잠깐 쉬려고 호텔에 투숙하였다 죽은 것이라고 K목사 편에 선 분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K부목사가 사망 전 치유하는 교회 부목사 8명이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죽은 K목사가 8명 부목사 중 제일 건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과로로 만약 죽는다면 K목사가 아니라 다른 부목사들이 먼저 죽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도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를 타고 전남으로 가는 길에 파란색의 전남 지역으로 갈 때 많이 이용하시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해당 호텔을 가려면 일부러 서평택 제2시로 빠져서 목적지인 전남과는 반대 방향인 동쪽으로 1시간을 가야 합니다. 정말 운전 중 피곤했다면 서해안 고속도로로 전남으로 가는 길에 바란 IC나 평택 IC로 빠져나가서 인근 모텔에서 숙박해야 정상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니라 다른 고속도로를 탔다 하더라도 평택역까지 가서 호텔 잡아 휴식을 취했다는 것은 동선상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K목사 사망권 때문에 해당 호텔과 경찰서를 방문한 치유하는 교회 관계자 증언 들어봅니다. 그때 거기를 죽었다 해서 이제 평택 K모텔로 갔어요. 가니까 그 모텔 측의 담당자가 그 물어봤더니 그 나체로 보고 죽고 천장을 보고 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아그라 껍데기 뭐 본도 껍데기 다 나왔다고 여자는 없어졌다 이래요. 또 경찰서로 갔죠. 경찰서로 갔더니 경찰관이 검사 지휘를 받은다고 없다 그래서 본인 건 그 밑에 그건 나체로 죽었단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상의 상황인데 원인 불명 비명 행사한 자를 치유하는 교회는 순직자로, 순직자는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죽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순직자는 순교자랑 같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순교자로 교회장을 치루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이 건을 순교자로 교회장으로 치룬 데에는 당연히 김의식 담임 목사의 결정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과연 원인 불명 비명 행사한 자를 그것도 거룩한 성전의 지성소라 할 수 있는 강대상의 시신을 올려놓고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치유하는 교회에서 순교자로 추정받는 호텔에서 전라로 누운 채 콘돔과 비아그라를 옆에 두고 죽은 목사가 무슨 행동을 하다가 죽으셨는지는 정확히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의사의 저는 의학적인 추론을 할 수는 있겠죠.
성관계를 하다가 지나친 섹스 열정에 절정감에 달하는 순간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일어나는 급사를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데, 의학적 용어는 성교사입니다. 성교사. 가장 성교사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남성 30대 남자들입니다. 30대 남자예요. 오히려 할아버지보다 30대 남자들이 성교사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목사 나이와 일치하죠. 특히 젊은 여성과 관계할 때에 자기 부인과의 관계 때에 비해 섹스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이 약 3배 정도나 됩니다. 실제로 복상사로 사망한 남자의 상대는 애인이 4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접대부, 매춘부, 내연의처, 첩, 기타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예요. 바람피다가 복상사로 죽을 확률이 3배나 됩니다. 이때는 자기도 모르게 힘에 부치는 무리한 성교를 할수 있고, 주위의 환경이 다르고 부정한 정사라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평시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아내와의 관계보다 에너지 소모량이 3배가 든다라고 볼수 있어요. 성교사의 장소로는 숙박업소가 51%로 가장 많습니다. 이 부목사도 숙박업소 51% 여기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복상사의 의학적인 명과 K 부목사의 죽음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특별히 비아그라까지 먹었잖아요. 비아그라 먹으면은 성교사 위험 더 커집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이 K 부목사가 왜 평택의 호텔을 방문했느냐? 저의 추론은 이런 것이에요. 평택역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경부선이 바로 있는 평택역이고, 평택 고속버스 터미널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 지방 중에 굉장히 교통이 용이한 곳이에요. 기차를 이용해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를 통해서도 갈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당 여성, 남자가 갑자기 나체로 죽으니까 도망가 버린 이 문제 여성, 이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평택역으로 가서 접선 장소인 호텔에 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K 목사는 호텔에서 1박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다가는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된다. 고향 가면은 전남이니까 1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해서 평택역에 있는 해당 호텔로 투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여성이 유부녀였다라면은 남편에게는 나 경부선 기차 타고 저기 뭐 부산 같은 멀리 1박 2일 출장 가야 될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기차역에서 정말 기차표 보여주면서 남편한테 빠이빠이 잘 이렇게 환송을 받고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부선 타고 목적지인 부산 같은 출장지로 간게 아니고 가운데 싹 세버린다고 그럴까요? 세버리는 거죠. 평택역에서 싹 세버려서 사실은 그 출장이 업무차 출장이 아니라 부목사 K씨와 호텔에서 1박을 하는 그런 목적의 그런 여행이 되었다. 이런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김우식 목사 사건이랑도 일맥상통합니다. 김우식 목사는 해당 권사와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 저기 파주 문산 쪽으로. 그리고 지금 이 복상사한 K 부목사는 남쪽으로 갔어요. 평택 쪽으로. 북쪽에는 김우식, 남쪽에는 K 부목사. 참,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동서남북으로 막 나가야지. 이거 이런 거 하려고 담임 목사는 북쪽으로 가고 부목사는 남쪽으로 가고. 아니,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래서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김우식 목사 편에 선 기독교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 언론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해당 권사나 남편, 정말 김우식 총회장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당시 모 권사님이나 해당 남편이 문제를 삼아야 된다. 권사의 남편이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남편이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제3자들이 난리통이가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우식 목사와 러브호텔에 가셨던 권사님 남편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우식이하고 저하고 대학교 동기예요. 아, 그래요? 김은식은 한양대 공대고 저는 한양대 반대. 아, 예. 근데 생일이 내가 반대예요. 그래서 생일이 빨라서 내가 형님이 돼요. 그러니까 지 형님의 여자를 겁하는 거지. 지 대학교 선배의 부인을 겁하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그 부인을 건드려? 그게 인간이야? 못해서, 예. 네? 아. 설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설마 20년 동안 날아온 지 대학교 시부로 형님이라고 했던 여자를 겁하는데 그걸 꼬셔가지고 데리고 문이 새로 돌아가네. 인간이냐고요. 김우식 목사와 해당 권사의 남편께서는 한양대학교 동창 동기입니다. 동기니까 같은 학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권사 남편께서 나이가 김우식 목사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우식 목사가 20년 동안 형님 왜냐면은 같은 동기를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인 거죠. 형님 하면서 20년을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권사님 남편은 20년 동안 알아온 자기 대학교 한양대학교 정말 내가 형님이라고 뭐 그렇게 김우식 목사가 맨날 자기한테 형님 하면서 뭐 그렇게 동기동창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아내를 이렇게 겁탈을 하냐. 이 겁탈은 강간이란 뜻은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다라는 뜻, 남의 여자를 빼앗다 그런 뜻의 겁탈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시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김우식 총회장이 해당 교회 교인들에게 딱 걸렸단 말이에요. 러브호텔에 들어갔다 나온 게 걸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김우식 총회장이 이거 한번 어떻게 막아보려고 가가지고 대화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시 김우식 총회장을 추적했던 장로께서 뭐 목사님의 핸드폰 꺼내놓고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아, 저도 그럴 용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핸드폰 서로 꺼내놓고 녹음하자 이런 제안이죠. 거기에 대해서 김우식 총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시련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통감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그 해당 권사한테 연락 다시 안 하겠다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는 정리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유혹 당한 것을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무슨 수모를 겪더라도 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시 저는 유혹 당한 것은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무슨 수모를 겪더라도 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다 시인한 거죠. 그리고 김우식 총회장은 권사에게 자신이 유혹 당해서 죄를 지었다 이런 주장을 당시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유혹을 했겠어요? 아니 권사님이 김우식 목사님을 유혹했을까요? 과연? 녹음 파일 들어봅니다. 뭐 목사님 핸드폰 꺼내놓고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저도 그럴 용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큰 시험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통감했고요. 어제부로 전 정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연락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루는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유혹당하는 것은 제가 진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무슨 수모를 겪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분이 아직까지도 제가 영상 찍고 있는 바로 이 9월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 총회장이에요. 전혀 뭐 이분이 총회장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민사, 형사 다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여만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뭐 사이코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민사, 형사 다. 그런데 제가 그 소장을 읽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결심이 들었냐면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격화시키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데 미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미쳐야 되고 예수에 미쳐야 되고 여러분 복음과 예수에 미친다는 게 김우식 총회장이 총회장으로 가만히 있는데 아무 내가 감정이 안 든다. 내가 아무런 이 의로운 마음이 안 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겠어요? 너무나 나는 편안하다. 김우식 총회장이 계속 총회장인 거 그리고 퇴직금 다 받아갔는데도 9억을 추가로 교회에서 교회 재산을 팔아서라도 주는 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혀 나는 뭐 아무런 감각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에 미친 자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미친 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우식 총회장이 소장에 쓴 대로 내가 미친 사람 한번 돼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민사 형사에서 패소하면요 한국 기독교의 가치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지 저는 그게 저는 두려울 뿐이에요. 제가 전과자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패소를 하게 되면 누가 다시 이런 일에 나서겠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